다소 쌀쌀하긴 했지만 외출하기 무난한 휴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정월대보름인데요.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구름이 달을 가려 달맞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해서 불이 나면 큰 불로 번질 위험도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호남 지역은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전주 영하 2도, 부산은 2도 예상됩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전주 5도, 부산은 7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지역이 많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가끔 눈이 오겠고, 수요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 변동이 큰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